이번 종목은요, 표면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품은요, 터치 모듈, 휴대폰, 윈도우 노트북 패널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대주주 물량이 뭐한56% 정도 가까이 되고요. 자, 이 주가가 그전에는 아주 호황을 누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2만 3천 원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대시세를 주고 지금 1년 내내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지금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잡고 바닥에서 1차 한번 턴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재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최근 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자, 그동안에 영업이익이 뭐 흑자 적자 반복을 하면서 호황 시절을 누렸기 때문에 자산은 아직 크게 줄지 않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가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회사 현금 흐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자, 줄어들고 있어도 아직 큰 폭의 그런 그 하락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권은 아직 아닌데요. 최근 이제 바닥권을 지금 2,300원대에서 지금 바닥권을 잡고 지금 일부 상승 터닝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자, 2,500원대에서 1차 바닥 지지를 하고 60일선 올라타 가지고 어제 6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120일선에서 올라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자, 2,500원대 지금 현재는 4,000원대니까 아주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금액대는 아닙니다. 자, 2,500원이면 그래도 한 반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그래도 메리트는 있는 거죠. 자, 메리트가 있고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한번 여러분들 진입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다음 주가 아직 가장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자, 다음 주에 잠시 121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절대 61선을 깨면 안 됩니다. 61선을 깨고 내려가서 이 주가가 상승권을 못 찾으면 이 다시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무조건 다음 주에는 강하게 반등권을 쳐줘야 됩니다. 지금 수급이 지금 워낙 아주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 무조건 이 종목은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종목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1차 한번 매도로 대응할 것이냐? 자, 내일 만약에 다음 주에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이 구간에 매수 땡긴 사람은 무조건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121선은 안 됩니다. 이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홀딩할 수 있겠지만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추가 반등권이 못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121선을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고, 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권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5,700원대를 돌파를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5,700원대를 돌파를 해서 241선을 넘어서고 무너지면 대응하시고, 넘어서지를 못하고 여기서 강하게 계속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일단 전량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구간대는 일단 전량,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전량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왜? 241선에서 때려 맞으니까 이 종목이 못 올라가, 241선에서 때려 맞으니까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 구간이 매도를 쳐야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은. 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알게 되는데요. 자, 그게 고비가 바로 5,700원대입니다. 5,700원 근접가. 자, 5,700원을 넘어가야 241선까지 가는 거죠. 자, 241선을 못 넘어가면 무조건 익절 처리 하시고, 넘어서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홀딩이죠, 당연하게. 당연하게. 왜? 바닥에서 거래량이 있으니까. 자, 이런 거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제가 개인적으로는 1차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수급이 오기 때문에 한번 매수 추천 의견을 드리고, 이 구간은 저평가 구간이니까 한 번쯤은 진입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면 다행인데, 121선을 잠시 돌파시도를 하다가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익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했다가 이게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가장 메리트 있는 금액대는 1,000원까지 빠지면 아주 좋습니다. 1,000원까지만 빠지면 이거는 거저 주워 먹는 건데요. 세상이 그렇게 절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능성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주식은 항상 바닥권을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거기를 돌파 못하면 다시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영업이익이 완전 흑자 전환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깨고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 반토막에서 주가가 완전 바닥 터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다가 다시 깨고 내려갈 거냐? 자, 이것은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제 분석 시향을 보고 기술적 반등주로 제가 한번 추천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2,4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추격 매수 금지 이후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바닥을 잡아 드릴 겁니다.